저희는 최적사회탐구 연구실의 조교들입니다. 지금은 N수생 분들이 한창 공부를 시작할 시기인데요. 시기도 시기이다 보니 지친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N수를 이미 경험한 그리고 성공한 선배님이 이렇게 지친 N수생 분들을 위해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친히 나오셨습니다. 모든 N수생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이번에 경희대학교를 재수해서 오게 된 최적사회탐구연구실 신규 조교 배준환이라고 해. 그러면은 오빠는 N수를 다짐하게 된 계기가 뭐야? N수를 다짐하게 된 계기는 사실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N수생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쉬움이랑 미련이 가장 큰 감정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수능을 본 사람도 있고, 뭐 수시를 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다들 원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적이 아쉬운 경우가 대부분이 많잖아. 나도 똑같은 경우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의 종지부인데, 이게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움도 크고, 사실 부모님한테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게 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서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해서 뭔가의 결과를 이뤄내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지. 그러면은 오빠가 N수를 하면서 뭔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아보자면 어떤 순간이었을 것 같아? 이게 사실 N수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체력도 체력인데 그게 외로움이란 감정이 나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말도 많이 안 하게 되거든, N수를 하게 되면. 왜냐면 나 혼자만의 싸움이니까 여기에 몰입을 해서 이 공부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하게 되고, 옆에 사람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만 이 몰입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어. 아, 외롭다. 나는 말할 사람도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비참해졌지, 스스로. 나는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 외로움이란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인수생은. 나보다 더 삼수생도 있고, 어쨌든 내 선택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대수가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고요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 편이고, 친목질을 막 많이 하는 건안 좋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그치. 재수라는 시간이 1년이라서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해본 사람은 알지만 그 순간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 스스로 몰입을 하기도 벅찬 시간이라서 막 친목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학원이나 이런 재수학원이 있으면 한두 명 정도라는 말 터놓고 얘기를 해도 나는 되게 스트레스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지금 오빠처럼 뭔가 N수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그분들께 뭔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사실 되게 외롭고, 지금이 이제 2월이고 3월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1월달까지는 보통 많이 놀거든, 이제 N수를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러다가 2월에 처음 책상에 앉아서 내가 작년에 했던 공부를 다시 할 생각을 하면 엄청 아찔해.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적응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냐면 내 친구들은 다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막 꾸미고 있는데, 맞아, 되게 비참했거든. 왜냐면 나는 맨날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입고 재수학원 가는데 애들은 막 살랄한 막옷 같은 거 입고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되게 비참했거든. 근데 사실 지금 되게 의지를 굳게 다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해보면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도 더워지고 매 달마다 고비가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사를 좀 많이 조이지 않으면 완전 쉽게 풀어지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의지를 더 가하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게끔 좀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 N수생 분들 중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해해줄 수 있는 선배가 항상 옆에 존재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가 N수하면서 뭔가 이것만은 꼭 지켰다, 이것만은 내 루틴에서 없어서는 안 돼라고 한 것이 있었을까? 정말 말 그대로 내 루틴이었는데, 나는 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내가 복학재수학원을 다니면서 나는 항상 내가 먼저 입시를 했어. 그러니까 1등이었어, 그 학원에서. 6시 반 정도에 항상 가서 와, 진짜 대박인데? 제일 늦게 나왔어.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늦게 나왔어. 대박. 근데 이게 사실 뭐 오래 앉아있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질이 더 중요하니까. 사실 조금 해도 바짝하면은 또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이거는 그냥 내가 나한테 보여주는 도끼라고 생각을 했어. 약간 난이 정도 할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힘들면 더 앉아있었어. 더 독하게 하려고 마음 먹었었어. 처음부터 수능 보기 전날까지 그렇게 했으면. 물론 일요일에는 쉬었어. 그냥 토요일 날 학원을 갔다가 이제
좀 많이 잤지.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지. 재수생활 하면서. 내 스스로 마음먹는 게 있으면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말고 뭔가를 움직여보는 게 그게 스스로한테도 되게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오빠의 N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 그래도 N수를 한 경험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이런 거 많은 감정이 들었어, N수를 하면서. 왜냐면 N수를 하면은 공부도 공부인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 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조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나도. 근데 고3에 비해서 N수를 해보니까 아,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수능 공부겠지? 수능 공부인데 여기에 내가 진짜 이것만 보고 1년을 사니까 아, 그리고 그거를 해냈으니까 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몰입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꼭 실패를 해도 내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서 떳떳하면은 그게 되게 큰 도움이,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자신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해도 아 나는 그때 재수해서 이렇게도 해본 사람인데 뭘 못하겠냐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뭔가 N수라는 경험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뭔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이지.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완전 이게 꼭 N수가 아니더라도 수험생활 자체가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메가캐스트 시청자분들이 있을 건데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든 순간이 존재할 거고 정신적으로도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전 말을 해주고 싶은 게 딱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거기에서 아 좌절하고 약간 좀 더 주저앉고 그러지만 누군가는 그런 감정을 더 삼아, 자연분을 삼아서 더 자신감을 얻고 아 난 해보자 약간 이렇게 의지로 바꾸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더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래야 됐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자신감은 이거는 좀 현실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공부량 그리고 노력에 저는 항상 뒷받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많이 가져가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 혼자만 이 힘든 걸 해 절대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사실 이 1년이 어떻게 보면 긴데 진짜 짧거든요. 사실 3월이면은 이제 수능까지 레이스가 거의 약 8개월 9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니까 이 9개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도 아무 일 안 벌어져요. 진짜 딱 열심히 하고 끝내면 더 큰 보상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결과 만들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힘들고 그리고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존재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항시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있는 힘껏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